아, 시장 힘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좀 기대해 볼 만한 종목 먼저 찾으려고요. 오늘은 유한타증권 손현정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가 밝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 앵커님 덕분이죠. 우리가 연이 좀 깊기 때문에 그 얘기는 네. 나중에 우리가 하도록 하고. 네. 그 오늘 아침에 보니까 대동 관련해서 이제 리포트도 다시 한번 네, 내셨더라고요. 어떤 맞습니다. 내용이었는지 조금 설명해 주세요. 농슬라 네. 대동. 그러니까 많이들 알고 계시다시피 사실 이 트랙터 위주의 기업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조금 투자 포인트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 잘 갔던 이제 북미향 소형 트랙터가 아니라 유럽 쪽에서 중대형 트랙터가 잘 팔릴 수 있고 네. 여기에 플러스 원래 로봇으로 좀 작년에 핫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로봇이 올해부터 좀 매출이 반영되는 부분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리포트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커버하고 있는 분야가 넓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맡고 있는 거를 좀 설명을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 맨 처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동뿐만 아니라 뭐 기계 쪽에선 제가 변압기 업체들도 최근에 뭐 재룡전기라든지 이런 업체들 같이 좀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 사실 미용기기 업체한테도 좀 관심이 많아서 네. 이런 업체들 그리고 또뭐 화장품 좀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도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미인주, 미용주 비율부터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비율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주력 사업이 어떤지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피부가 워낙 좋으셔서 진짜 피부과 많이 안 가실 것 가려서 같은데. 그래요. 어쨌든요. 네,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니들 RF 제품으로 상당히 좀 인기가 많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용 상대장, 소모품이 잘 나오는 이 기기를 본다면 하이프 제품이랑 비침수 RF 제품이랑 마이크로니들 RF 제품을 볼 수가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 마이크로니들, 그러니까 미세 구멍을 피부에 뚫어서 RF 고주파를 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바로 비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영상으로 나오네요. 저렇게 니들로 쏘아서.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하이프 같은 경우에는 깊게 이제 근막층까지 이제 쏘다 보니까 이제 예. 초음파를 쏴주는데 지방 감소 효과도 있고, 비침수 R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피층까지 이렇게 조사를 해서 사실 피부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그러니까 표피에는 없습니다. 근데 마이크로니들은 이 구멍을 뚫어주다 보니까 뭐 김이라든지 색소까지도 같이 좀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기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색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기도 한데 아파요? 뭐가 더 아파요? 저는 받아봤거든요. 네. 저는 이 실퍼맥스가 제일 아프긴 했습니다. 아, 실퍼맥스가 제일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소비자 입장에서 그 미용 시술을 받을 때 아프고 안 아프고 따라서 달라요. 선택하는 기준이.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도 연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라인업을 좀 확대하는 게 요즘에 또 유행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요즘에는 또 이렇게 통증 코스메틱이라고 해서 뭐 VT라든가 약간 니들 화장품도 인기가 많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니들이 좀 미국 시장이나 해외 시장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사실 비율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90%가 다 해외예요. 그래서 실퍼맥스라고 딱 이제 주력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흔히 볼수 있는 제품은 아닙니다. 경쟁사 그렇군요. 대비해서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벌써 이제 매출 비중이 한 30%, 그리고 뭐 일본이나 아니면 아시아, 그리고 태국, 동남아시아 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있고, 최근에는 중국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주가에도 많은 영향을 줬는데, 중국 허가라는 건 사실 우리나라 업체들은 받기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그런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유의미하게 이제 비율만이 이제 중국 허가를 지난 3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그렇군요.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도 있는데, 뭐 그것도 이제 2분기부터 실적이 바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될것 보여서 전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 라인업 확대해 나간다고 했는데 그럼 신제품 이런 소식도 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 니들이 사실 80, 90% 차지할 정도로 이것만 하는 업체였다가 다른 경쟁사가 하는 지금 말씀드렸던 뭐 비침스 마레프라던가 하이프 제품까지 5월에
이제 바로 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출시 라인업이 다양하게 되는 이유는 뭐 국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또 말씀하신 뭐 통증이나 이런 선호도에 따라서 다 다른데 소모품은 계속 나오는 그런 장비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5월에 본격적으로 신제품이 출시가 되게 된다면 하반기에 또 국내 출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까지 허가를 받으면서 수출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실적에 애드업되는 부분이 있다면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시간 준비할 때 환율 쉽게 막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네네네. 강달러에 따라서 약간 수출 기대해볼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얘기를 맞아요, 좀 해봤잖아요. 맞아요. 제가 네. 아까 잠깐 놓쳤는데 미국 매출 비중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하셨죠? 30에서 35% 정도 돼요. 35% 정도요. 그런데 이 업체 제가 좀 공부하다 보니까요. 네네. 그 미국 ITC 소송권 얘기 있던데 어떤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이제 비율 측에서는 리스크이기보단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비율 측이 소송을 제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신 뭐 제시스 메디칼, 루트론이 이루다 쪽에 좀 피수한 업체라고 보면 되고 작년 3월에 세렌디아라는 이제 미국에서 유통하고 있는 업체를 통해서 소송을 걸게 된 건데 지금까지 이제 9개 중에서 6개 업체나 벌써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합의금이 지금 상반기에 좀 반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 말에 예비 판결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비 판결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스 메디컬과 이 소송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건데 뭐 저는 리스크보다는 이제 이미 주가에 좀 반영된 점이 많기 때문에 두 기업 자체에서도 이 판결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비올 측한테 좋은 점은 이 상반기에 아무래도 뭐 이루다나 루트로닉이나 다른 기업들한테 받은 합의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순익 단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뭐 EPS 기준으로 PER 기준으로도 주가가 싸질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점이 포함이 되게 되는 거고 뭐 수익성이 당연히 긍정적인 측면이라는 점에서 저는 ITC 소송은 비율층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오만한 인터뷰는 네. 그러니까 좋은 얘기도 좋은데 네.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풍부한 생각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네. 기업들 살펴보실 때 이 비율 관련해서는 이게 조금 리스크 요인이다 혹은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항목들이 좀 있을까요? 비율 말씀하시는 거죠? 비율이요. 비율은 사실 1분기 실적이 좀 슬로우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크게 이제 못 움직이는 면이 저는 있다고 보고는 있는데 일단 이제 투자적인 이제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미용기기 업체 중에서 이제 비율 같은 경우는 1분기가 좀 아무래도 비수기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큰 폭의 성장을 보여주지 못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가 워낙 좀 좋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4분기 대비해서도 당연히 좀 빠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연간 기준으로는 그래도 네. 매출 성장하는 얘기만 우리가 계속 듣고 있어서 네네.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미용기기 업체들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는 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좀 옥석이 가려지는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 성장률만 보더라도 저는 비율이 가장 좀 두드러진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네. 기업이다라고 나타내고 있고 그뿐 아니라 여기는 사실 OP 마진이라는 영업이익률을 비교하더라도 다른 업체에 비해서 이제 상당히 좀 좋습니다. 50%가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저는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올 이렇게 우리가 알아봤고요. 이 기업도 궁금합니다. 네. T&L이요. 네. 네. T&L이라는 기업은 제가 최근에 좀 업데이트를 하면서 분석을 했는데 여드름 패치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원래 창상 피복체라고 해서 이제 수변 드레싱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업체들은 많은데 사실 여드름 패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랑 이제 아시아 중심으로 지금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고 사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상당히 초기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T&L이라는 업체가 ODM을 주력으로 하는데 히어로 코스메틱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미국에 2018년에 진출을 했고 작년에는 이 히어로 코스메틱이라는 회사가 처친 드와이트라는 굉장히 대형 뭐 유통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이 회사에 대해 인수가 됐어요. 네, 처친 드와이트는 어제 간밤에서도 신고가를 경신을 했거든요. 처친 드와이트는 미국에서도 이제 시가총액이 30조고 이제 매출이 7조 원에 달하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유통망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히어로 코스메틱이 자회사
고객사로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의 주력 고객사를 통해서 이 패치를 상당히 많이 잘 팔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T&L도 상당히 구조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해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T&L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이 트러블 패치가 어느 정도나 차지를 한 70% 가까이 차지하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 나가고 있는 트러블 패치는 거의 우리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T&L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히어로 코스메틱과 C&L의 독점 계약이 미국과 유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초기 시장의 물량은 다 이제 T&L이 많이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슈퍼볼 광고라고 사실 남자분들은 많이 아시던데 저는 뭐 사실 본 적은 없습니다. 미국 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스포츠인데 이게 1초당 3억 하는 광고거든요. 근데 이게 히어로 코스메틱이 지난 2월에 광고를 했습니다. 이 여드름 패치 광고를 이제 대대적으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여드름 패치 침투율이 6%밖에 안 된다라는 점을 봤을 때 상당히 슈퍼볼 광고가 강하게 이제 이 시장을 성장하는 데 기폭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고비 그만큼 또 충당하려면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C&D가 대주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들어가는 돈은 없어요. 올해 그러면 상반기? 네. 연간 기준으로도 실적 좋을 거 저는 같은데. 굉장히 좋을 걸로 보고 있는데 사실 비올이랑 T&L을 말씀드린 이유는 1분기 실적은 살짝 슬로우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만약 슬로우를 해서 지금 오히려 이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만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2분기가 1분기 대비해서도 전 더블 성장 이상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일단 이제 리스타킹 수요가 흔히 이제 미국에서 2분기에 많이 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를 많이 쌓아놓는 거죠. 근데 그거는 매년 나타나 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 플러스 올해부터는 T&L의 스타킹 수요라고 해서 새로운 또 매출까지 함께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근데 이 C&D가 이제 굉장한 유통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컨퍼런스 콜에서 지난 2월에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40개국으로 다 확대를 할 거다. 굉장히 이제 대대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런 점을 또 감안을 한다면 2분기에 이제 피크를 찍는 게 아니라 3, 4분기에도 상당한 좋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도 전체 연간으로 YOY로도 이제 한 40% 이상 성장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상반기에는 2분기에도 이제 500억 이상이 가능한 만큼 상당히 좀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마이크로 니들 패치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에서도 입지가 많이 확대되고 있는 수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 뭐 제약업체 쪽이랑도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 봐요? 네, 사실 이제 마이크로 니들이 원래 순서가 화장품과 기능과 그리고 의약품으로 가는 걸 비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을 묻혀서 이걸 피부에 조금 더 흡수를 잘 시킨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의약품 대마 추출물이 아무래도 아직은 허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슬로베니아 법인을 지금 T&L이 지금 설립을 하면서 올해부터 이제 상반기에는 다 완성이 되고 하반기부터는 이 마이크로 니들 패치를 방에 향하는 그리고 아직은 여드름 패치 단계이지만 이 슬로베니아 법인을 통해서 대마 추출물이 들어간 패치를 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마 추출물이면 대마를 거기에 붙이는 그렇죠. 그러니까 대마 햄프 통증이 좀 맞습니다. 통증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마취 효과가 있는 패치. 그러니까 화장품이 아닌 어느 정도 이제 의약품 성격이 있는 패치를 만들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이외에도 좀 신사업 성장 가능성 있는 것들이 좀 영역이 있어요? 네. 마이크로 니들 패치뿐만 아니라 방금 드린 의료용 대마 추출물도 얘기 드렸고요. 사실 케미칼 부분이라고 해서 뭐 물론 매출 비중이 아직 여기서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할 수 있겠지만 지금 소재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뭐 피혁이라든가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라든가 상당히 R&D를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여드름 패치 시장이 아직 성숙기잖아요. 이제 벌써 30% 침투율이 됐기 때문에 미국이랑 유럽은 성장할 룸이 지금 충분히 몇 년간 많이 생기겠지만 이거를 이제 뛰어넘는 다음 레벨을 준비하는 기업이다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 소재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회사로 판단되게 됐기 때문에 역시나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오늘장 6만 400원 정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실적 전망도 궁금하고 일단 네. 1분기는 비올과 마찬가지로 조금은 느슨하게 조금은 네. 슬로우할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2분기부터는 활짝 펼치 네. 또 이제 주가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사실 그러니까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다 보니까 투자자분들한테 지금 매수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구간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걸 이제 목표가를 제시할 때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최소 1년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수준에서도 이제 PER 기준으로 봤을 때 11배밖에 안 됩니다. 사실 미용 업체 뭐 비율뿐만 아니라 요즘에 최근에 주가 잘 간 기업들은 PER이 다 15배에서 20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한다면 아직도 이제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다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목표가를 사실 10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뿐 아니라 실적 같은 경우에도 전 1,600억 이상이 연간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상반기에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건데 이제 500억 이상이 되게 된다면 상반기 전체적으로 800억 정도 되는 거고 그럼 하반기에도 8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저는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TNL 언급을 하면서 지금 매수하라고 말하기 애널 입장에서 부담스럽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생각나요. 재룡전기요. 아, 네, 맞습니다. 어제 한 20% 가까이 올랐거든요. 아, 오늘장에서 네. 물론 좀 조정이 있기는 한데 네네. 3월 초에 재룡전기 가장 많이 쓰셨죠? 네네. 그래서 그 리포트 사이트에 갑자기 손영구원 이름 검색어 한 2000% 올라가서 깜짝 놀랐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변압기 쇼티지에 대해서 그 확장 사이클이 시작됐다라는 거에 그 의문을 네. 제기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상당히 지금 인프라 법안이 22년 말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교체 수요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실적이 작년에 예. 이제 재룡전기가 이미 매출이 2배, 뭐 영업이익 4배 굉장히 좀 빠른 그런 성장을 보여줬는데 네. 이뿐 아니라 이제 올해에도 그런 사이클이 지속될 거고 전 이 사이클이 사실 장기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AI 이 확장이 붙었기 때문에 그럼 신규 수요가 계속 나타날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핵심은 또 전력기기가 붙을 거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인데 그리고 최근에 HD 현대일렉이 이제 그저께 실적이 나왔을 때도 송전보다는 배전 쪽에 조금 더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재룡전기만큼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배전을 그리고 미국 쪽으로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주 트렌디한 세 종목을 알차게 챙겨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주 뵈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럽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손현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